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얻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자, 에덴에서 강이 나오는데 네 가지로 쫙 이 강이 나옵니다. 강이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는 강인데 11절이죠. 11절, 1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나도 있었으며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이 세 가지 보석을 쫙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덴에서 강이 나오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은혜의 강이 나의 심령 생수에서 터져 나오는데 첫 번째 강을 보니까 금 세 개를 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금과 보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금이 나옵니다. 금.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다. 그리고 베델리엄이라는 게 나옵니다. 베델리엄. 세 번째가 호마노가 나옵니다. 호마노. 자, 금은 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죠? 얘가 잘 나와. 다 좋아하시나 봐. 근데 이게 창피하면 안 돼. 우리가 왜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검소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참 좋은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할래다가도 창피해서 말 못해. 그런데 속으로 좋아하거든? 왜냐면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다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금 좋아해, 요새 사람도 금 좋아해. 이것은 본성이다. 왜?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순금을 이 땅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금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요. 저기 롯데월드에 가면은 금은방이 쫙 있거든요. 롯데호텔 지하에. 그런데요. 그 금은방이 아주 좋대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집이 쫙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강남 부자들이 금을 사러 아마 그런 데 가겠죠. 가가지고 호텔 빚을 바꿔가지고 금을 아주 딱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진열장은 보는 거는 당연히 공짜죠. 그래가지고 롯데월드를 지나가려다 보면 거기를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금이 그냥 팍 있는데 예를 들면 이따만한 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하는 거에. 딱 진열장이에요.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두꺼비 모양도 있고 무슨 돼지 모양도 있고 요런 요만한 금이 있잖아요. 그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요만한 금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금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거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이 오늘 창세기 2장 11절 12절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완전한 나의 집, 완전한 나의 집, 영원한 나의 집,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만드신 이 세상은 잠깐 있을 나의 집. 그런데 잠깐 있을 집과 영원한 집이 사실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걸 보고 이제 아귀가 맞는다고 그러죠. 천국이 일단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금으로. 하다못해 길도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처음 들어본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길이 일단 금입니다. 금인데 아주 수정처럼 거울처럼 반짝반짝반짝한 너무나 이렇게 순도가 높은 100% 금으로 쫙 금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는 아스팔트를 깔죠? 아스팔트 까는 것처럼 천국 길을 일단 금으로 깔아요. 금으로.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금길 밟고 다닐 줄만 아셔. 금길 밟고. 그러니까 롯데월드 지하에 강남 부자들이 한 금두꺼비 사는 거 보고 어이구 부럽네 부럽네 그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에는 길이 금으로 깔려있고 벽도 금으로 쫙 올라가 있습니다. 벽도.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베델리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베델리엄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 그런데 지금이야 진주가 양식이 되니까 저렴해졌습니다만 이 성경시대 진주는요 얼마나 귀한 게 진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주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캐고 싶다고 캐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조개 하나가 딱 잡혔는데 열어보니까 우연히 요만한 진주 하나가 있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진주라고 생각했어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진주 조개 잡아야지라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조개를 팍 걷다 보니까 딱 열었는데 하나 나온 게 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의 값어치는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딱 넘어가 보면 천국에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이 무슨 문? 진주문입니다. 진주문. 그러니까 야 문이요 진주 통진주로 탁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진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있을 이 땅에 진주를 왜 주셨냐면요 얘들아 천국 문이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 이거다 이거다 탁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마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다음에 호마노가 있죠. 이 호마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썼냐면요 우리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의 어깨에 올라가는 보석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견갑에 올라가는 게 호마노를 올립니다. 이걸 호마노를. 그리고 관을 씁니다. 대제사장은 관이 순금관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마노도 사실은 천국을 이루는 주요 보석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올라가는 보석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금도 좋아하고 보석도 좋아하고 진주도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우리한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왜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금을 모으라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금과 보석을 좋아하는 원초적인 본능 같은 것을 우리 영혼에 주셨다는 거죠. 왜? 그것을 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 그럼 천국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내 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집이 있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갈지는 정말 언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주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참 있는데 이 친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갑자기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백신을 맞지 않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향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그냥 갑자기 하시다가 중환자실 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일에 제가 가야죠. 그래서 어제 이제 갔거든요. 가는데 아니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정하려고 전화를 했나 보다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머님이 그새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어르신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두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두 분이 계시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는. 이 두 분도요 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건강했어요. 한 번도 모르는데 하여튼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게 인생입니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가는 게 인생. 자 그런데 혹시 코로나 백신 안 맞은 분 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드셔도 돼. 마음속으로 안 드셔. 그렇다고 내가 꼭 맞아라 이렇게 강요는 안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 일이긴 한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내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내과 박사님이세요. 또 내 친구 아버님이 내과 의사님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고요. 통 명성 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의학적인 이유랑 다른 이유로 백신을 안 맞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셨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이 어머님이 먼저 그걸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백신 맞으면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맞으시니까 아버님도 이제 안 맞고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이제 심령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내 의견을 형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우리가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쨌든 이제 어제 일처럼 나왔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 두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들이 아닌데 만약에 백신을 맞았으면 사셨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제 시점, 이 심정에서는, 지금 제 심정에서는. 왜냐면 백신을 맞으면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와도요, 상당히 약하게 왔다가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의학적으로는 봐요. 물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 감염이 돼도 중증도라고 합니다. 이 중증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어르신 두 분이 아, 저 백신을 맞으셨으면 조금 그냥 몸은 아프셨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지는 않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제 머릿속에는. 그렇다고 제가 백신 안 맞는 것도 어떤 이 마음의 신념이 있어서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절대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제 일을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초월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면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면요. 잘 된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에 천국에 갈 때, 갈 때 내 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내가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물리는 거 없음이에요. 이제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지만 여기서는요, 때 되면 가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회가 한번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기회가. 그런데 천국은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영원히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집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영하 10도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15도 막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영하 15도인데 내 집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집이 없으면. 밥은 여러분 이 15도 칼바람 맞아가면서 내가 뭐를 먹을 겁니까? 그렇죠? 목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하 15도에. 무슨 물로 무슨 목욕을 하겠습니까, 길에서. 그런데 천국에 내 집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노숙자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해요. 노숙자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요. 천국에는 집을 짓습니다. 내 영원한 집을. 그런데 천국에 내 집의 재료가 금, 은, 보석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집을 지을 재료를 보냅니다. 보냅니다. 보내는 게 나아요. 보내는 게 나아. 누구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내는 거예요. 내 집 지을 재료를 내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통과하는데 불에 타버리는 재료는 천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나무, 풀, 이런처럼 불에 타버릴 재료는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다 사라지고 금, 보석 같은 거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 집을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실은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같이 인정하시고 보석같이 귀히 보시는 그것만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쑥쑥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 집을 평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도 좋아하고 보석도 좋아하는데 요만한 금덩어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나무 이런 거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보이고 보석처럼 보여야지만 그걸로 내 집이 지어져요. 그런데 천국을 보고 온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 집은요 63빌딩만 하대요. 63빌딩만 하대요. 엄청 올린 거죠. 재료를 엄청 보낸 거죠. 그런데 누구는 노숙자로 삽니다. 노숙자로. 왜?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 100년을 펼쳐놔도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서 행함을 보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곧 만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곧 만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날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 실버타운으로 지금 우리가 다 오셨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저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놓쳐버리면은 진짜 이제 갈 때는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면 인사드리고 어떻게든지 막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놓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정말 일단 천국 가실 분들만 오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갈 날이 사실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얼마 남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50년 남으셨겠습니까? 솔직히 뭐 40년 남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을 쉽게 말하면 한번 천국에 확 던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던져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 땅에 보석 모으고 이 땅에 금 모으는 것만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잘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도 너무 건강했고 일주일 전만도 돌아가실 거라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냥 코로나 딱 걸리자마자 오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가시더니만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도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루 차이로 아버님 어머님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떻게 갈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뭐 하나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금 같은 믿음을 던지고 보석 같은 믿음을 던져서 하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노숙자 신세로 만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숙자로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실버타운에서 만났는데 아니 안 되잖아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잖아. 그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탁 역사하셔. 내가 자연스럽게 믿음 행동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믿음 행동을. 그러다 보면은 금도 쌓고 보석도 쌓고 내 집이 착착착 올라가가지고요. 하여튼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방 한 칸이라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지금 주님 축원합니다. 한 칸방 원룸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이.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꼭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혹시 나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할 수 없으니까 이 길이 미끄럽고 또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저희도 새벽 예배를 이전에는 병원에서 매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나는 온라인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밤에 하고 있습니다. 9시 40분부터 10시 20분. 밤 9시 40분부터 10시 20분.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내 집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내가 이 상태로 안 되겠다. 내가 기도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우리 여기 우리 김은민 전사님 계시죠? 여기 계시는데 지금 임신 중에 있으니까 너무 막 심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살짝만 물어보고 살짝만 물어도 대답을 잘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기도회에 우리가 초청을 딱 할 수 있어요. 초청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9시 40분, 10시 20분까지 이 온라인 기대가 얼마나 좋냐면요. 집에서 딱 틀어놓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기도가 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매일매일 인도자가 바뀝니다. 매일매일 인도자가 바뀌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기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기도가 되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니까 그 믿음에 형성된 뭔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내가 봉사하면 됩니다. 전 봉사할 거 없으시면요. 예배 시작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장의자라도 닦으세요. 이렇게 그냥 수건 가지고 와서 먼지라도 닦으세요. 먼지라도 내 안에 자리라도. 그래도 주님이 상 주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상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우리가 내 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내 집을 꼭 내 손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의 집이 내가 이 땅에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보석 같은 믿음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난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리